바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인데 오늘 지금 7%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원익 IPS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접힌다, 안 좋아진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2분기나 3분기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낮아진 눈높이에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를 특징주로 가져와 봤는데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밀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죠. 그래서 거의 장중 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만 좀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립니다.